네, 78페이지 법정 쉰. 법정 쉰이 글자에서 딱 먼저 느끼셔야 돼요. 법정과 쉰 중간에 두 글자가 생략됐어. 뭐죠? 글자. 법정 쉰 있죠? 중간에 해보세요. 법정 사유가 있으면 추인으로 본다. 예? 자, 어깨 펴시고 기죽지 마시고. 아, 모를 수도 있지. 뭐, 그래가지고 그렇게 세상 다산 것처럼 그냥 한숨 푹 푸시지 마시고. 예? 설명, 한식, 이거 충분히 될 테니까 잘 해결하는 얘기야. 하나만 잘 되면, 그다음부터 이 얘기가 다 풀려. 근데 하나가 안 풀리니까 자꾸 화가 나는 거야. 자, 법이 정한 뭐가 있으면 사회에서 추인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뭐한 적이 없냐면요. 스스로 원해서, 보세요. 뭐할수 있는 법령 있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예? 스스로 원해서 추인. 추인은 취소 포기야. 예? 취소 포기 한 적이 없어요. 스스로 원해서 취소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법이 정한 뭐가 있으면 사유가 있으면 당사자 의사 묻지 않고 추인으로 뭐 하는 거예요? 본다. 보할 필요가 없어서. 예?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이걸 원해서 추인하는 말과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아까 아무 때나 거 아니라고 그랬지? 무능력 상태에서는 안 돼. 무슨 상태요? 무능력 상태에서는 안 돼. 그럼 얘가 뭐가 된 다음에? 능력 상태에서 해야지. 그죠? 다음. 사기 당한 상태에서 추인한 말할수 있어요? 없죠? 혹시 사기를 뭐한 후? 안 후. 근데 안 후, 이걸 한 사람이 있을까? 아니, 오늘 정신 나간 사람이 사기를 한 후, 취소 포기한 사람이 어딨어? 그래는 없을 거란 말이야. 근데 해석을 그렇게 한단 말이야. 다음, 강박당한 상태. 무슨 상태요? 강박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어. 그럼 강박에서 뭐하노? 응? 벗어난 후. 근데 이거 할 리가 없죠. 어느 정신나간 사람이 하여. 그 다음에 차고 있지. 예? 차고 상태에서 할수 있어 없어? 없어. 차고를 뭐하노? 안 후. 근데 여기서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 이거. A하고 B하고 뭐가 있으면 C가 있으면 A만 가능성이 있어. 18세 11개월 때 계약을 했어. 스쿠터를 샀어. 조금 오토바이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기 좋잖아. 근데 두달뒤 뭐가 됐어? 성년 됐잖아. 그러면 갑자기 그 스쿠터 오토바이 파신 분이 갑자기 공인중개사 공부하다가 갑자기 이 사실을 알게 됐어. 뭐라 하게 됐어요? 아, 미성년자 간 계약은 뭐할수 있다. 그래서 얘가 19세 됐잖아. 그러니까 그 스쿠터 파신 분이 뭐라 합니까? 능력자한테 뭐라 그래요? 야, 너 이전에 취소 원인 종료 전 네가 한 계약이 있었잖아. 근데 너는 지금 취소 원인 종료 후잖아. 너 취소할 거야, 추인할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미성년자 뭐라 그래요? 성년자 뭐라 그래요? 아, 뭐 제가 뭐 취소를 왜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추인할게요. 뭐 한다고? 그럼 무능력자가 뭐가 돼서는 능력자가 돼서는 추인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 근데 이런 경우는 아니 사기 강박 이런 사람 이거 하게 되면 당연히 뭐할 거예요? 취소를 하겠지. 이거 할 일은 없잖아. 그죠? 그러면 무사착한 상태. 그러면 법정 추인도 에? 뭐가 된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돼. 무슨 추인도?
그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그러면? 이게 이쪽이 취소 원인 기준 전이고, 이건 뭐다? 후단 말이야. 취소 원인 뭐야? 이건 전이고, 이건 후. 결함이 있는 상태가 뭐다? 취소 원인 종료 전이라 얘기하고, 결함이 없는 상태를 취소 원인 종료 후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뭔 상태죠? 능력자 상태, 안후 이런 상태야. 그럼 이런 상태 있으면 당연히 뭘 하는 게 맞아? 아니, 보통은 뭐 하는 게 맞아? 자, 능력은 빼. 능력 빼고 밑에 거로 해. 밑에 거로 해. 어디요? 어디? 아니, 사기하고 강박하고 뭐야? 차고. 요것만 봐. 그러면 요런 상태라고 한다면, 안후라면 보통 뭐 하는 게 맞아? 실제 뭐에서? 응? 실제 취소해서 어디로 가는 게 맞아? 확정. 어? 무효로 가는 게 맞지. 그러면 숫자로 말하면? 3번. 3번이 2번 가는 거지. 아까 무효가 1, 2가 있었고 유효가 3, 4 있었잖아. 그러니까 3번 상태 있는 것을 뭐하면 취소, 3번 상태 있는 것을 뭐예요? 실제 뭐에서? 취소해서 뭐로 가는 게 맞아? 확정 무효 가는 게 맞단 말이야. 그럼 확정 무효로 해서 뭐 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효가 됐으니까 내놔, 내 거 내놔. 에? 무슨 부당 이득을 반환 요구할 수 있잖아. 응? 그럼 아까 뭐 있었어요? 부당이득은, 에? 능력자는? 선악 묻지 않고, 무능력자는? 있는? 그대로.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쪽은, 그럼 이쪽은 뭐야? 선의하기를 물어야 되겠지? 이건 무능력이 아니니까, 이건 뭐야? 선이 악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어쨌든 돌려받을 수 있잖아. 근데 이걸 하지 않고, 이런 것을 뭐야? 하지 않고 무슨 권자가 취소권자가 에? 사기 이거 취소권자를 또 리얼하게 표현해봐. 그럼 뭐 사기 당한 무슨 권자가 자 첫 번째 해볼게요. 전부 또는 일부를 갖다가 이행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기당한 취소권자 갑은 문제가 있어 없어? 뭐 할 수 있는데? 이걸 하지 않고 전부 일부를 이행하면 갑한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야. 갑이 취소권자지? 그 문제가 있으니까 뭐야? 추인으로 간주 본다. 그럼 추인 간주가 뭐죠? 취소. 포기로 간주한단 말이야. 그러면 당사자 의사를 물은 거야? 아니야. 보호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계약은 확정 유효가 되잖아. 에? 그럼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 쓸 수 없죠.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이 법정 취인은 당사자 의사와 관계가 없는 거야. 이쪽은 당사자 의사를 묻는 거지. 그럼 여기서는 이런 건 무슨 취냐? 확정유효가 돼. 그럼 보할 필요 있어? 보할 필요 없어? 없어. 두 번째는 이행을 청구하는 거야. 두 번째 뭐야? 사기 당한 자가 취소하면 되는데 사기친 자한테 나머지 거 빨리 이행하라고. 청구. 자, 이행 청구는 독촉이야. 그럼 물어볼게. 실제 이행하고 이행 청구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이건 실제로 뭐 한 거고 이렇게 준 거고 이건 입으로 뭐야? 야 빨리 갖고 와 라고 독촉했단 말이야. 그럼 이것도 갑한테 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취소 포기로 관제에서 뭐가 된다. 오늘 법정 취인 잘 기억해놔. 에? 세 번째는 경계계약을 체결했어. 무슨 계약? 경이 뭐죠?
경. 변경할 때 이게 경이야. 뭐 한다고요? 개는 뭐야? 개. 고친다. 고칠 게야. 연습합시다. 경이 뭐라고요? 변경할 경. 개가 뭐야? 고칠 게. 뭘 고치는 거야? 응? 자, 사기당해서 요건 다른 게 아니고 갑하고 을하고 사기를 당했어요. 그죠? 그래서 을이 갑을 사기를 했어. 그래서 원래 10억짜리 토지거든? 근데 을이 1억에 사기쳐 1억에 대금 얘기한 거야. 그러면 이것을 사기를 모를 때는 그게 넘어가는데 사기를 알게 되면 어떻게 돼? 아니 사기를 알게 되면 강력히 항의한단 말이야 을한테. 이거 자 보세요. 민법상 민사상 이것을 뭐해서 내가 취소할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너 가만 안 두겠다. 형사상 너를 무슨 죄로? 사기죄로 내가 집어넣었다. 이렇게 강력히 항의하니까 을이 꼬랑지를 딱 내리고 그러면 원래 가격대로 얼마? 15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더 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안이 왔어. 이때 갑이 이것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어요? 야 웃기지 마. 그것도 사기니까 뭐야? 안 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귀가 얇아가지고.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자. 예스할 수도 있어 없어? 그러면 보세요. 과거 계약 있죠. 이 계약에 1억 이게 구채무예요. 이 1억을 날려버리고 구채무를 뭐하고?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무 신채무 만드는 서로 합의했어 안 했어요? 합의했지? 이게 경계계약이다. 경계계약이 뭐라고요? 경이 뭐라고? 경이 변경할 경자 개자가 고칠 게야. 이 경계가 앞에서 한번 나온 적 있어. 어디서? 자 이게 맞을까요? 대리 권한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뭐 하자는 경우? 분명하지 않은 경우 보존할 수 있죠? 이용 계량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또 뭐가 있냐면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있어. 자기계약 무슨 대리? 쌍방대리. 그럼 자기계약은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있지? 매도인이 갑의 대리인 을. 근데 매수인 난에 지가 자기가 샀어 을. 그게 무슨 계약? 쌍방대리는 갑의 대리인 을, 병의 대리인 을. 그러니까 을이 갑을 대리하고 병을 대리한 게 양쪽 됐으니까 무슨 대리? 쌍방대리. 그 원칙 허용돼 허용되지 않아? 왜 허용하지 않을까? 이해 충돌이 있단 말이야. 자기 계약은 본인으로서의 대리인 자격하고 지가 상대방 자격이지. 그럼 본인 갑 이익과 자신의 을 이해 충돌이 있을 거고 쌍방대리는 이쪽 본인의 이해 충돌이 있죠?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되겠지. 자 맞습니까? 해보세요. 자 본인이 허락했다. 자기 계약 쌍방대리 허용된다. 두 번째 부득이한 경우에 자기 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네? 손들어. 부득이한 경우는 없어. 손 내리시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복대리에서만 써먹으세요.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부득이한 경우 없어. 본인 허락이 있거나 채무 이행이야. 부득이한 경우는 어디서만 써먹는다? 복대리에서 써먹으면 돼요. 아니 이게 이렇게 된 것을 조금씩 이렇게 맞춰가면 돼요. 그래서 어느 때 가서 7월달 8월달 점수 안 나오고 9월달 가서 헤매도 그래도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것은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 뭐야? 있다면. 예? 있을 거야. 있다면 그걸로 다 뭐 할 수 있어요? 그동안에 힘든 게 다 뭐 할 수 있어요? 다 커버할 수 있잖아. 아, 그 희망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미리 좌절하지 마세요. 자, 지금도 다툼이 없는 체면이 된다 그랬지.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대물 변제나 경계 계약은 다툼이 없는 것이므로 자기 계약 상방 대리가 허용된다. 다툼이 없어요? 다툼이 있어? 다툼이 있고도 남지? 경계, 아니, 구채무를 뭐하고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무를 만드는 합의를 했는데 그게 자기 계약이나 쌍방 대리하면 당연히 이해충돌이 있고도 남지. 그러니까 이런 건 된다 안 된다? 이건 뭐가 있으므로 다툼, 본인이나 막 이 자세 제기한다고 너 왜 그따지 했냐고 막 소리 질 거 아니야. 다툼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경계가 거기서 한번 나와. 자기 계약 쌍방 대리에서 경계 계약은 된다 안 된다? 이해 충돌이 있으니까. 경계를 제가 세 군데서 써먹을 거야, 세 군데. 예? 두 번째는 이런 경계 계약이 이루어지면 과거의 계약을 소멸시켰지. 합의했지. 그러면 과거 이 계약 가지고 더 이상 궁시렁궁시렁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럼 뭐 할 수 없어, 더 이상 이 계약은? 취소할 수가 없지. 그래서 경계 나오면 짧게 구채무 소멸, 신채무 합의. 또는 소멸시킨다는 말을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돼지꼬리. 돼지꼬리가 뭐야? 이게 소멸시킨다는 거야. 예? 합의하는 건 뭐예요? 악수. 더 리하게 표현하겠습니다. 경계가 뭐냐고 묶어들라. 구채무, 돼지꼬리, 신채무, 악수. 시작. 구채무, 돼지꼬리, 신채무, 악수하는 게 경계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충돌이 나게도 남지.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 아니, 사기 당해서 사기를 안 후 취소하면 되는데 사기친 자하고 새롭게 악수해서 못 되는 거야.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지. 그래서 무슨 계약이 이루어지면? 뭐다? 법정 추인 된다 안 된다? 아, 법정 추인 된다 안 된다? 되죠. 경계가 이루어지면 이건 뭐 한 거예요? 구채무 뭐 하고? 소멸. 그 다음 뭐요? 신채무 합의했으니까 당연히 뭐요? 확정 유효가 되고 남죠. 그 다음에 경계가 또 한 거 있어. 동시항변권. 무슨 권? 자, 구채무가 소멸하면 구채무상에 있던 항변권이 존속이야 소멸이야? 소멸. 그래서 경계 계약이 이루어지면 동시 이 항변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그럼 신채무 항변권은 별개 문제야. 아시세요? 그럼 경계가 세 군데에서 써먹었어. 어디 어디 어디? 응? 124조, 그 다음에 145조, 그 다음에 536조. 세 군데에서 써먹어요. 이렇게 해놓고 이건 무슨 계약이고? 자기 계약하고 쌍방들이. 그러면 이 경계 계약이 여러분들 영역에 표시가 되어야 안 되어야 돼요? 자기 영역 20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다음 주까지 숙제 내줄게. 20개씩 써와. 뭘요? 총칙, 물권, 계약 있잖아요. 예? 거기서 몇 개? 20개. 내가 좋아하는 제목들 20개 한번 써보란 말이야. 책 펴놓고 한번 써봐.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리고 탁게 사먹고 거기 따따따따따따 왔다 갔다 왔다 갔다란 말이야. 책 처음부터 읽으려고 하다가 읽지도 못하고 쫙 뻗지 마시고. 의욕은 아주 칭찬이 좋은데 2페이지 읽으면 뒤로 넘어가게 돼 있어. 자기 영역을 표시하세요. 그럼 이따가 제가
A4에서 A4 한 장 드릴 테니까 가서 한번 써와봐면 이렇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몇 개만. 예? 아 그렇다고 안 나올 생각하지 마시고. 145조가 무슨 취인? 536조가 뭐예요? 응? 동시행이 뭐죠? 너변, 나변을 동시행이라고 그래요. 그럼 서로서 뭐가 있어? 항변권 있죠. 자, 경계했어요. 그러면 물어볼게. 이게 여기가 아니고 여기서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 사기 당한 상태에서 경계각을 했어. 법정 추인이 된다, 돼야 한대. 안 되지. 왜? 몰라. 아니, 사기사는 모르잖아. 뭐, 야, 이거 다시 하자라고 또 할 수 있잖아. 그때 무슨 추인 아니야? 야, 사기를 뭐 하노? 이거 했을 때 문제가 있는 거지. 무슨 상태는? 사기 당한 상태는 몰라요. 모르니까, 야, 빨리 내놔. 이행 청구도 할 수 있고, 전부 일부 대행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상태에서는? 저런 거 해봐야 무슨 취인 아니야. 그, 뭐가, 뭐, 사기를 뭐 하노? 저런 법정의 취인이지. 자, 네 번째는 이제 담보를 제공해요. 누가? 정신 나갔어, 안 나갔어? 아니, 사기를 하면 뭐 하면 될 때? 이거 할 수 있잖아? 근데 뭘 하지 않고? 이걸 하지 않고? 담보를 제공해요. 그럼 이 담보 제공한 사람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지. 그래서 갑한테 뭐가 있으므로 문제가 있으니까 뭐로 간주해서 취인으로 간주해서 뭐로 하자. 다섯 번째는 사기 당해서 취득한 혹시 권리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갑을 이렇게 했을 때 을이 갑을 뭐해서 사기했어. 예? 토지를 산 거야. 자, 1억짜리 토지를 갖다가 이 사람이 예, 3억에 샀어요. 사기당해서. 토지가 어디로 왔어? 일로 왔어. 그럼 뭐 해서? 취소해서 토지 도로 주고 사람 받아오면 되잖아. 근데 병이 와서 4억에 팔래요. 병이 와서. 그럼 갑은 취소해서 돌려주고 3억 받는 게 나, 그냥 이 토지 얘한테 모르는 척하고 팔고 4억 벗고 모르는 척한 게 나. 응? 이게 사기인데 이 사람은 알고 보니까 아주 그 좋은 정보를 얻은 거야. 이쪽 토지가 앞으로 뭐야? 이게 4억이 아니고 뭐야? 수십억 가치가 계산이 돼 있는 거야. 그 좋다고 팔았지. 병은 더 좋아해, 안 좋아해? 더 잘 수 있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세상 일은. 그러면 팔아 넘겼다는 얘기는 뭐야? 이 계약을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하면 안 되지. 그래서 사기당한 취소권자가 취소를 하지 않고 취득한 권리를 갖다가 뭐 하는 거? 양도했다는 것은 예? 갑한테 뭐가 있는 거예요? 취인 간주, 무슨 취인? 탁증유가 되겠죠? 다음 여섯 번째, 저 뭐라 하지 않고 취소를 하지 않고 강제 집행을 들어갔어. 문제 있다고 봐야 되겠지. 취소해서 뭐로 하면 되는데, 확정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 했어. 그럼 뭐야, 문제가 있죠. 취인 간주, 무슨 취인? 자, 이건 누가 한 거예요? 누가, 어느 분께서? 사기당한 무슨 권장에서 취소권자 한 거죠. 자, 그러면 그 페이지에 밑에 145조 법정 취인 조문 있어 없어? 78페이지에 있죠. 요걸 한번 뚫어봐. 요거 뚫리면 총칙 가슴이 뻥 뚫릴 거야. 제 말을 믿어봐. 근데 맨날 가서 산소 쉬지 마시고 이것저것 하지 마시고 하루 봐서 안 되면요 이틀 보시고, 이틀 안 되면 3일을 보시고요. 3일 안 되면 4일을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 어느 순간 이해가 돼. 왜? 이게 무슨 뭐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야. 놀리니까. 나도 사람 맞아? 예? 네? 자신 가지시고. 읽어볼게요. 관련 법점은 민법 145조 무슨 취인?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무사착한 법률행위에 관해서 전제 규정에 의하여, 자, 거기 뭐 할 수 있는 후야? 자, 언제 추인할 수가 있는 거야? 취소 원인이 종료 후가 돼야지 추인할 수 있잖아. 그럼 취소 원인 종료 후나 추인할 수 있는 후나 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죠? 언제 추인할 수 있어? 취소 원인 종료. 아까 그랬잖아요. 출생해서 19세 내가 뭐다 취소 원인 종료점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취소 원인 종료 후 추인할 수 있는 후 다음 각호 사유 있지. 사유.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죠. 이 본다는 당사자 의사를 묻는 거야 안 묻는 거야? 물을 필요가 없는 거야. 법률 규정이니까. 당사자 의사 묻지 않고요. 추인 취소 포기로 간주하지. 그러나 이를 보류한 때는 뭐 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그럼 뒤집어 드릴게요. 이를 보류하지 않고 추인할 수 있는 후. 아래 사유가 있으면 추인으로 간주한다. 그럼 될까? 다시. 이를 뭐 하지 않고 보류하지 않고 추인할 수 있는 후. 밑에 사유가 발생하면 추인으로 간주한다. 아, 맞아 틀려? 이를 보류하지 않고 추인할 수 있는 후 밑에 사유가 있으면 취소 포기로 간주한다. 됐죠? 그러면 이건 누구 시각에서 보는 거야? 취소권자 시각에서 보고 있단 말이야. 취소권자가 이를 뭐하지 않고 보류하지 않고 추인할 수 있는 후 그런 행위를 하면 뭐가 된다? 취소 포기로 간주한다. 그럼 이거 취소권자 부활 가치가 없는 거지. 자, 이로 나왔죠. 네? 무슨 권자께서? 거기 이로 있죠? 전부 일부 이행했어. 문제 있구나. 그래서 뭐다? 추인 간주. 사기를 한 후 이행을 청구했어요. 독촉했죠? 부활 가치가 없구나. 자, 3호 경계 있죠? 경계 아까 뭐라고 그랬지? 빨리. 구채무, 돼지꼬리, 신채무, 악수. 그러니까 새로운 합의를 했으니 법정 추인할 것이고. 4호 담보 제공하고 문제 있죠? 또 5호 있죠? 사기당해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 전부 일부를 양도했다는 것은 법정 추인 사유가 된단 말이야. 강제 집행 들어가도 무슨 추인? 법정 추인. 자, 이게 145조 있는 그대로 해석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아니고 거꾸로 사기를 뭐 했는데? 알았는데 거꾸로 이제는 사기친 누가? 상대방이 혹시 하는 경우야. 누가? 근데 이것도 사기를 지금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상대방이 지금 누구한테? 취소권자한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취소권자가 사기를 뭐야? 사기를 뭐야 지금? 안 후야. 알고 있는 취소권자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거. 예? 첫 번째 뭘 했다? 사기친 상대방이 그죠? 누구한테 하는 거야? 응? 사기를 뭐야? 안 후 알고 있는 뭐야? 취소권자한테 얘기하는 거야. 요거. 예? 자, 요거를 보니까 첫 번째 사기친 상대방이 전부 일부를 이행했어. 그러면 이 이행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이 이행 것을 갑이 받아 먹으면 돼 안 돼? 이걸 사기 당한 누가? 갑이. 무슨 권자가? 취소권자 갑이 이것을 뭐 했다면? 받아 먹었다면? 문제 있으면 문제 없는 거야.
문제 있어요. 그 갑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무슨 추인이다? 법정 추인. 그럼 뭐가 돼? 확정 유효가 돼. 자, 두 번째는 사기친 상대방이 뭘 해요? 이행을 청구를 해요. 독촉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행 청구에 대해서 취소권자 갑은, 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갑은 반격할 수가 있어요. 아니, 네가 지금 나한테 사기쳐놓고 이행을 청구해? 죽으려고? 예? 이 계약 당장 뭐 하겠다? 취소하겠다. 반격할 수 있어 없어? 있으니까 이 사람의 무슨 청구는? 청구는 무슨 주인 아니다. 갑한테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여전히 뭐 할 수 있으므로? 무슨 주인 아니다. 아니다. 그런 얘기야. 자, 세 번째는 뭐 했습니까? 예? 네? 경계? 경계가 뭐지? 똑바로 하라고. 뭐라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예? 네? 부채무를 뭐하고? 소멸시키고, 예? 네? 돼지꼬리 시키고, 신채무 뭐 했어요? 악수를 했잖아. 그럼 이건 뭐야? 당연히 무슨 추인이다? 법정 추인이라고 했잖아. 자, 네 번째는 사기친 상대방이 담보를 제공해요. 예? 그럼 이 담보 제공을 물리쳐야 될 거 아니야? 물리치고 공격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걸 누구께서? 취소권자 갑께서 이것을 뭐 했다면? 받아 먹었다면? 갑한테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판단한대? 판단되죠? 그래서 무슨 추인? 법정 추인이 될 것이다. 자, 이제 5호를 볼게요. 누가? 사기친 상대방이, 네? 권리를 양도했어요. 누가 양도해요? 이런 거요. 갑의 을이 있으면, 우리 갑을 뭐해서 사기쳐가지고 이 갑의 토지를 뭐해서 취득해서 우리 누구한테 병한테 양도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누가 양도한 거예요? 이거는 이건 사기친 상대방이 양도한 거 아니야? 이 사람 만약에 악이야, 네? 그럼 갑은 어떻게 뺏어와야 돼? 자, 2단 옆차기로 갑이 병을 때려야 돼? 아니면 발 두 번 걷어쳐야 돼? 그러니까 갑이 일단 을한테 발 걷어쳐야 되지. 뭐? 취소. 다음에 결과 들고. 그럼 보세요. 아까 표의자 상대방 제3자 쓴 적 있었지? 표의자 상대방 제3자 쓴 적 있잖아.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법정 주인이 아니야. 아셨어요? 그래서 갑은 여전히 뭐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취소한 다음은 결과 들고 가죠. 그 취소는 전득자가 아니고 원래 상대방. 결과 들고 전득자가죠. 따라서 누가 양도한 것은? 취소권자 갑은 문제가 없어요. 갑 반격할 수 있지요. 그러면 갑한테는 뭐가 없는 거다? 문제가 없다. 그럼 무슨 주인이 아니다? 아니다. 다음, 6호, 사기친 상대방이, 자, 강제 집행 들어오도록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무슨 주인이다? 응? 갑한테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무슨 주인이다? 법정 추인이 된다. 그런 얘기야. 그럼 요건 누구 시각에서 본 거예요? 응? 요건 조문 있는 게 아니고 해석한 거야. 에?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와, 이게. 그래서 보시면은 사기친 상대방 할 때 법정 추인이 아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야. 여기 뭐요? 이행, 여기 청구하고, 어? 권리 양도 있잖아. 그래서 145조에서 그 조문에서 이행 청구할 때 청하고
양도할 때 양자 있죠? 쭉 연결하세요. 에? 청하고 뭐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해. 연결했어요? 그럼 맨 밑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사기친 상대방. 사기친 뭐다? 상대방. 밑에다가 청량 고추 맵다. 이 정도는. 사기친 상대방은 뭐라고요? 청량 할 때는 법추가 아니라는 거야. 사기친 상대방이 청하거나 뭐예요? 양, 고추 맵다 했죠? 그러면 청량은 뭐가 아니다? 밑에다가 법추 아니다. 법추 아님. X 하면 돼. 이렇게 정리합시다. 그러면 다시 사기친 상대방 청량 하면 뭐다? 법추 아님. X 쓰면 되잖아. 사기친 상대방 청량 법추 아님. 되겠습니까? 다시 뭐라고요? 사기친 상대방 청량 법추 아님. 그럼 딱 여섯 글자 정리해드렸어. 사기친 뭐예요? 상대방 청량 법추 아님. 145절을 가장 짧게 압축해 드렸어. 근데 취소권자 할 땐 전부 다 무슨 취이냐? 법정 취이냐. 몇 조? 145조에서 민법의 희망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취인? 아, 여기만 알고 나면 총칙 재밌어. 아닌가 보네. 총칙이 많이 힘들죠. 왜? 단순히 암기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게 틀이 맞아야지 답이 나오거든. 매일 보는 것 같은데 맨날 몰라. 그죠? 그럼 이런 거예요. 똑같이 이거 법정 추인이라는 것은 아까 했잖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스스로 뭐해서 원해서 취소 포기하는 것이 법정 이미 추인이야. 근데 이런 걸 뭐 하지 않고 하지 않았어. 근데 뭐야, 법이 정한 뭐가 있으면 사유가 추인으로 간주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선 상태는 안 되고 뭐를 한 후에 결함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 있잖아요. 자, 미성 무능력 상태에서 하면 법정 추인데 안 돼? 안 돼요. 안 돼. 이미 전제가 뭐 해야 돼요? 결함이 없어야 돼. 그걸 뭐라 한다? 취소 원인 종료 후, 추인할 수 있는 후, 추인할 수 있는 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전부 다. 결함이 없는 상태를 뭐라 한다? 무사착한 상태에서 벗어난 후. 다시, 무슨 상태? 무사착한 상태에서 벗어난 후,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야. 취소는 결함이 있는 상태도 할 수 있었지. 아까 했잖아. 취소 원인 종료 전 미성년자는 취소할 수는 있어도 취인 안 됐지. 그런 자가 저런 행위에도 무슨 취이냐? 그러면 이 취인하고요. 이 취인은 차원이 달라. 원해서 하는 취인은 취소 포기하는 거지. 취소권 존재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아니, 이거 할 때 아니 스스로 뭐 해서 취소를 뭐 하려면 취소권 존재를 뭐야? 아니 알아야지 취소를 포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무슨 취인은 취소권 존재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물을 필요가 없어. 하여튼 뭐가 없는 상태에서 결함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짓을 하게 되면 다시 할게. 행위다 아니야. 이런 뭐야? 이런 짓거리를 하게 되면 뭐라고요? 이런 짓거리를 하게 되면 된다. 문제 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무슨 취인? 행위 아니야. 뭐라고요? 아셨어요? 상대방 할 때 저런 또 받아 먹거나 뭐 하여튼 뭐야 전부 다 법정 취인이 안 되는 경우가 딱 두 가지야. 뭐? 이행 청구할 때 청하고 권리 양도할 때 양. 그것만 딱 법정 취인이 뭐야? 아니. 그럼 18번 문제
풀어보세요, 이제. 7번, 1번. 취소권자. 너무 부드럽지? 앞에다 뭐 붙여? 사기 당한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담보를 제공해. 미친 짓. 두 번째. 취소권자가 채권자로 담보 받았어요. 미친 짓. 앞으로, 아니, 미친 짓을 합시다. 세 번째. 사기당한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강제 집행하고 있죠. 미친 짓이지. 네 번째, 사기당한 취소권자가 사기친 상대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았어. 이건 미친 짓이 아니지. 반격할 수 있죠. 반격할 수 있으면 법추가 아니야. 다섯 번째는 사기당한 취소권자가 사기친 상대방에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로부터 생긴 채무를 전부 또는 일부 뭐 했어요? 미친 짓. 그리고 정 모르면 아까 사기친 상대방 청량 법추 아님 있지. 그것만 알아도 답 딱 쓸 수 있어. 왜? 청자 들어간 것은 4번밖에 없기 때문에. 됐습니까? 네.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 한 문제 가지고 45분 했어. 법추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걸 알면 저것도 해결된단 말이야. 네. 잠시 쉬었다가 조건 기한할게요.